연기 데뷔 50여 년, 반세기를 연기와 함께해온 배우 심양홍. 연극 무대와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를 통해 구수하고 친근하지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그가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로 돌아왔다. 화려한 춤, 정겨운 노래, 눈물과 웃음이 함께하는 감동의 드라마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암울했던 시기마다 많은 이들을 웃기고 때론 울리며 위로를 주었던 전통적인 악극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낸 불효자는 웁니다에서 김회장 역을 맡아 그 시절 향수를 되살려주고 있는 배우 심양홍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50여 년 이상 그것도 끝없는 열정을 지속하며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우 심양홍 씨는 오래전 처음 연극 무대에 섰던 그 열정을 지금도 무대 위에 그대로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였던 그가 무대 위에 인생 5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우 심양홍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요즘에 불효자는 웁니다의 그 악극 출연하고 계신데 전국 순회 공연 중이시죠? 작년 5월 달에 그 고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서울, 경기 이론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 관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관객들 반응이 처음에는 뭐 악극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끝나면 조용해요. 전부 흑흑 이렇게 우는 소리만 나고 이렇게 해서 그 전국에 불효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관객들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인가요? 아니면 젊은 분들도 오나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온 사람도 있고 아주 기특한 사람 젊은이들이죠. 아, 그렇죠. 불효자는 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가요 제목인데 그 노래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진방남 씨가 이제 그 불렀는데 중국에 공연 갔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서 못 와서 그걸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 결국 살아생전에 못다 한 저것을 갖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불러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생전에 지은 죄를 산소에 엎드려 옵니다 하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효자는 옵니다 외에 또 다시 꿈에 본 내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광복 70년에 20만 명의 위안부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군 시설에서 가가지고 강제로 빨래하는 그 처녀를 강제로 태워가 끌어가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지금 일본이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꿈에 본 내 고향도 마찬가지로 악극인가요? 악극입니다. 지주의 딸이 그 항일 독립운동하는 청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애 감정이 있었는데 그걸 안 그 조선인 순사가 위안부로 끌고 가가지고 생기는 그런 비극입니다. 그렇군요. 춤과 노래와 드라마가 공존하는 순수 토종 한국 뮤지컬 악극.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 귀에 익은 대중가요, 울고 웃기는 드라마 속에서 잊고 지냈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악극은 아련한 향수와 우리의 가족 문화를 깨닫게 하는 재미와 감동의 공연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악극하면 잘 모르는데 그 심파극,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심파극이죠. 그 심파극하고 악극 서로 좀 다른가요? 저는 이수일과 심순애는 못 봤습니다. 근데 차범 선생님 이런 분들은 보셨으니까 심파극은 짧답니다. 짧은데 그리고 이 악극은 일본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신극을 하다 보니까 이 3막, 이 3장, 4장 이렇게 하면 막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카테를 닫고 그다음에 무대에서 목소리들이 뚝딱거려서 그걸 세트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지루하니까 막 앞에 나와서 그때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재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럴 것 없이 이것을 극 중에
예, 넣어버리자 이렇게 예. 해서 악극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막간극 같은 게 이제 정식적으로 악극이 됐네요. 그럼 막간에 잠깐 극 속에 넣어가지고 네, 그의 내용 속에 넣어가지고 예.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극은 신극이 나온 이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 조선시대 이럴 때는 전혀 없었고 네. 조선시대는 산대하고 예. 소리하고 예. 아, 이게 가면극 그렇죠. 또 판소리 예. 이런 게 있었고 예. 이제 신극이 있으면서 그 후에 이제 악극이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악극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네. 악극이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서민들과 같이 애환을 같이 했던 것이 사라진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네. 한국의 악극 보존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 배우협회 회장하던 허현호 회장이 그것을 지금 추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엔 가부키라는 게 있고 중국에 네. 경극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악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전통극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전통극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심리적으로는 전통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네. 정서와 네, 가장 잘 유행가를 뭐 한때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지만 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네. 서민의 애환을 담은 노래다. 그래서 예, 예. 부인한 사람 없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예. 악극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적어냈는데 이 형태라든지 예. 이런 것은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여러 가지로. 예. 학창 시절에는 그 상당히 엄친아로 알려져 있는데 요새로 말하면 서울대 국문과를 그런데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간 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62년에 졸업하고 졸업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입교해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훈육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사회의 낙오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습니다. 뭐 교무원 나가면 자유인데 경무신을 했는데 과연 사회의 낙오자가 돼서 술만 먹고 다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학교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 그 다음 해에 제가 100일 공부를 했습니다. 100일 공부하고 들어가셨죠. 199, 98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는 학림다방이 있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학교 안에는 그 여학생 휴게실에서 차를 팔았어요. 네. 그걸 이제 여학생들이 그 운영하고 이런다 하는데 거길 가려면 군의 이발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네. 군의 이발소 앞에다가 연극 부원 모집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문을 열었다가 네.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서울대 연극반에서 이제 연극을 이제 네. 하셨는데 네. 그럼 그때는 어떤 연극에 출연하셨었어요? 저기 무리대 연극회에서 네. 존 밀턴 싱 아일랜드 작가 더 프레이보이 오브 더 웨스턴 월드 저쪽 나라의 장난꾸러기 이렇게 해서 네. 김현일 네. 연출하셨고 네. 또 총연극에서 가을에 띠르모니의 아메의 집 네. 라메종 들라니 네. 또 그 연극을 했고 네. 전부 합쳐서 하고 네. 또 국문과 연극 연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무리대 연극하고 합쳐가지고 네. 거기서 노신의 아큐 네, 와 같은 그런 비판적을 지식을 가졌다 이런 그래서 네. 그때 또 학생극인데 신문에 다 나오고 이랬어요. 물리대 연극반도 계셨고 그렇죠. 국문과 네. 연극반도 네. 계셨고 네. 두 군데서 활동하셨네. 또 총연극회도 아 전체 그렇죠. 대학교 전체 네, 11개당과 대학이 모인데 그러면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렇죠. 연극.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네. 자네는 학문에는 뜻이 없네. 교수님이야. 그거는 열심히 하게. 학업은 소홀히 했지만 연극만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심양홍. 그는 졸업하고 연극을 포기할까 두려워서 교직 이수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며 연극에 몰입한 그가 후회되는 일은 단 하나. 연극 배우의 길을 반대한 부모님께 불의한 일이다. 근데 연극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연극 배우로 나가시기 전에 또 무슨 그 학원에서 신성일 선생님하고도 같이 뭐 출연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62년에 이제 생활학교 나와서 배우 학원에 있을 때 그 청춘교실이라는 영화에 신성일 선배가 음향란하고 이제 콤비를 해서 주연을 하는데 우리 학원생들이니까 전부 클래스메이트로 이렇게 가서 그거를 저기 건국대학교 그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못이 찍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여배우가 엄영란, 방성잔, 남정임 이렇게 셋인데 학생들 줄을 쭉 씁니다. 그래서 이 키스를 하고 한 요새 말로 한 돈만 원 준다고 할까 하면 알코올로 닦고 그걸 사회 봉사 기금으로 낸다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키스를 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최초에. 연극은 어떻게 해서 데뷔하시게 되세요? 국문과 그때 처음인가요? 아니, 이제 그 배우관 생길 때 이진훈 선생이라고 유명한 연출가분이 그때 나오셨는데 목소리 좋다 해서 와냐 읽어보라 해서 그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드라마는 이제 그 국립극장에 학교 댕길 때 64년에 그 KBS 그 경연대가 있었습니다. 소인극 경연대 그 아마추어들이 뭐 40분짜리나 6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저걸 하는데 불문과 댕기는 우리 동창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위스키티를 사주는 거예요. 더블을. 커피도 못 먹을 텐데 위스키티를 더블로 해서 위티. 무조건 먹고 야 내가 그 훈란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불어를 배우고 싶다. 근데 우리 친구 형이 이남섭 씨라고 이남섭 형이라고 KBS PD가 있는데 거기 남섭이 형한테 배우고 싶다 불어를 꼭 배우라 이러니까 아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KBS에서 그 소인극 경연대회라니까 너 국문과 네가 써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고 싶다. 무조건 그 여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걸 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연기상 작품상 뭐 장려상 같은데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저걸 해서 그래서 나는 아 나는 재능이 없다 쓰는 것은 포기하자 하고 이제 연기를 들어간다고 아 그럼 배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심양홍은 유명 배우 신성일의 클래스메이트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되어 데뷔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많았어도 연기는 내 운명이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캐릭터를 온전히 거머쥐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연기를 해왔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 들어가셨죠. 생계 유지도 어렵고 뭐 박봉이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국립극단이 1기생부터 4기생까지 있고 그거를 10년간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는데 우리가 명동 극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 이제 이북에 가서 그 적자 회담을 하는 사람들이 극장이 좋은 걸 보고 장신동 극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집했을 때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그때 이제 국립극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명동에서 결혼해서 장신동을 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그 해에 단원이 됐습니다. 오디션을 1년간 봐가지고 임영웅 선생이 연출하고 전진호라고 그 작가가 쓴 건데 인종배의 손이라는 건데 그래서 1년 동안 오디션을 보고 단원, 그 해에 단원이 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두 번째 월급 받았을 때 월급이 100% 올랐어요. 이북에 비교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적십자 회당을 안 한다. 그래서 또 100% 다운됐다고 그 사이에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 물을 수 없고 이래가지고 몇 년간 버티다가 장준호의 촉박을 먹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수사반장 이런데 이용렬 형 연출하고 뭐 이럴 때 가끔 나오다가 이제 칼라 시대가 됐습니다. 칼라 시대가 돼서 그 정치 드라마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1공화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전부 장랑 뭐 장태산 선생 또 유석 인물이 쭉 나오는데 유진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니까 이걸 누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용렬 PD가 신보라는 사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군인극장 있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주정을 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연극을 할 때는 주정을 안 한다고 안 한다 이러자 그럼 불러와봐 이래가지고 예, 유진산이라는 배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이제 거리를 가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어릴 때는 뭐 본 적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 동아일보 사진부장은 오래 하시는 분인데 10년 이상 하고 출판부국장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 이거. 그래서 MBC에서 그 유진산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다 걱정하시면 걱정하지 말라고. 예? 자기가 사진부장 10년 했으니까 진산의 청년 시절. 예? 네. 그 다음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 시절. 응? 그 다음에 총재 했을 때. 일곱 카트, 여덟 카트를 한 장에 찍어가지고 두 장을 해가지고 한 장은 이제 분장하는 사람 주고 한 장은 시명이 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염에 그, 이 특징이 있어요. 콧수염에. 네, 그렇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최고로 명예했었는데 딱 보더니 이 유진산 씨는 그렇게 수염이 빽빽하지 않다. 듬성듬성하다. 네, 네. 그래서 그 박수명 형이 네. 분장하던 분이 수염을 핀셋도 조금 뽑았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한 씬을 녹화를 하니까 그 부저에서 그 작가 김기판이 탁탁탁탁 내려와가지고 야, 기술자들이 똑같다 그래. 똑같다 그래. 야, 소주 먹으러 가자. 아, 그러셨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래. 그래서 연기 인생이 이제 네. 50년 됐는데 한 거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 열정이 네.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비결 그건 뭘까요? 역시 처음에는 미쳐서 했고 네. 또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물귀신 같은 거지 울면서 또 하고 싶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허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무. 네. 예. 그러면 이 그림 저는 글씨 이런 거 다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극은 배우가 그 무대에서 그냥 대사를 던진 것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예. 끝나면 허무해요. 예.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는데 그 허무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또 하게 되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치, 아편과 비슷한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둘 거면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한번 발을 들였다면 이거 빼기가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이 그동안에 예.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역시 제1공화국 유진산 예. 총재 역할. 아, 그 다음에 윤대성 형이 쓴 한지붕 세가족. 아, 최초의 예. 한국 예. 그 시트콤이라고 하셨죠. 예, 예. 예. 만화가, 예. 그다음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 예, 예. 이렇게 그리고 방송이 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김은경 작가인데 예. 거기에 나이트클럽 사장, 아, 그것도 하셨군요. 그래서 극 중에서 김성환한테 팔아먹고 내가 MBC로 가서 한 것이 그대 그리고 납니다. 김정은 예. 선생이 그대 예. 그리고 나, 예. 토빈 그 김혜자 선배하고 같이 부부를 해가지고. 예.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최진실이라고 해서. 아, 그래가지고. 네, 그 뭐, 네. 저쪽 집안 차인표 뭐 이렇게 해서 그대 그리고 나. 심양홍은 그대 그리고 나로 88년 MBC 연기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연극 무대에 오래 섰지만 알아보는 이가 없었는데 TV는 달랐다. 그러나 자신의 뿌리는 연극 무대. 지금도 배우 이순재 등과 함께 서울대 연극동호회 관악극회 작품에 자주 참여한다. 그렇게 50년 연기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어떤 건강 비결이 있나요? 제가 최근 5년 전까지는 예,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예. 비 오는 날은 러닝머신을 저거 해가지고 예. 몇 시간을 해서 이 내려오니까 예. 오른쪽 발 밑이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예. 아주 시커멓게 됐어요. 시커멓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출렁출렁합니다. 예. 그 바로 그 정형외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째고 예.
아유, 이렇게 미련하게 했냐고 말이에요. 그걸 붙이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진천에 가서, 이거, 하프, 한 20km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하프 마라톤. 예. 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데, 거기 가니까 이 연기나 마찬가지. 출발 선상에 가면 또 뛰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반창고를 뒤 붙이고 감고 괜찮으셨어요? 아, 그 뛰고 나면 괜찮아요. 다. 아. 술 깨면 괜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도 오늘 이제 선생님 만나고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50년 연기 활동을 하면서 생각나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론 이준선, 이혜령 선생님, 이명 선생님이 계신데 말하자면 이 세상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한지붕 세 가정을 했던 그 윤대성 형하고 첫 번째로는 이 연극이고 뭐고 간에 이 사회를 떠나서는 없다는 이 현실을 떠나서 없다는 거죠. 네, 예. 이 현실을 기피해서 미화해서도 안 되고 뭐인가 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네. 이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 김기팔 형을 만난 것이 많은 깨우치게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됐다. 그럼 그 소중한 만남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김기팔 형님은 그 사회에서 만난 형님이신가요? 아니, 우리 물리과 대학, 서울대 물리과 대학 선배입니다. 아, 네, 철학과. 예. 네. 제1공화국 작가. 아, 작가시군요. 라디오 드라마 정계여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네. 그보다 더 유명한 제이슨 리라는 방송국을 썼어요. 아, 제이슨 리 그 미국에서 그렇죠. 유명한 분. 아, 예. 저도 그 라디오 방송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 혹시 있으시다면 그 시청자분한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도박 그 중독자, 간질 환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셨습니다. 그 어느 부분이 그렇게 감명 깊었었나요? 아, 제가 그 연극할 때는 그 아버지 역할도 했어요. 소설도 물어주셨지만 그리고 조시모 장로하고 그 막내 아들하고 또 입안하고 그 담판하는 그 장면 저는 아직도 그 잘 이해를 못해요. 비슷한 이러한 얘기겠구나 이걸 아는데 그걸 또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라고 코리 윌슨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설을 보고 연극을 보고 그 해석한 책을 보고 이렇게 그걸 저걸 하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배우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선배님으로서 또 시대의 멘토로서 그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저기 산이 있으니까 간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대가 있으니까 간다. 근데 어떤 그 사람이 돌아가신 박진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그러니까, 이거 내일 모레 이 개막인데 이거 준비가 안 돼서 큰데. 무슨 얘기냐 말이야. 무대 나가면 전기불이 환하게 켜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무 지레 겁을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전에 이제 호떡 먹고 연극을 하고 막 그 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어도 힘을 들고 민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그 파트 잡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펼쳐보라 이겁니다. 결과는 나중에 일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말고 그냥 뛰어들라. 그냥 대쉬하라. 그냥 뭐 달려가라. 막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로 전국 순회 공연 중인 배우 심양홍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여 년) 50여 년 청년 심양홍이 세운 연기에 대한 뜻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빛바래지 않고 여전히 뜨거운 열정의 무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로 남녀노소 수많은 관객에게 웃음과 눈물을 선사하는 배우 심양홍.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의 연기를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